저는 지금 부산으로 돌아가고 있는 중이고요. 제가 탄 기차가 여기 뭐 테마 기차인지 하여튼 짜증나게 비쌉니다. 열받게 올 때는 무궁화 타고 오는데 갈 때는 무궁화가 없어가지고 탔는데 아 요금이 좀 비싸네요. 뭐 아까 날씨 몇시구나 열차는 네, 여기는 지금 카페입니다. 카페. 카페 칸으로 되어 있고요. 이렇게 가족끼리 오면 재밌게 기차 여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자, 다른 칸은 가보겠습니다. 자, 기차가 조금 특이하게 되어 있습니다. 아, 여기는 저 온돌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나도 여기 앉아 가야 되겠다. 근데 비쌉니다. 짜증나게, 진짜. 올 때는 무궁화 타고 왔는데. 자, 구포 도착했습니다. 자, 드디어 구포역 도착했습니다. 아, 이 광주가 교통편이 장난이 아닙니다. 이게 나는 그래도 광주 광역시고 부산 광역시고 뭔가 이렇게 연계 교통편이 잘 돼 있을 줄 알았는데 이야, 이게 막차입니다. 막차. 제가 타고 온 게 거기서 4시, 광주에서 4시 1분인가 2분 차로 이게 왔거든요. 남도 해양열차. 그 교통편이 너무 안 좋아요. 이게 지금 마지막 차입니다. 시간도 약 5시간 정도. 예, 기차비는 15,000원? 16,000원인가? 그 정도 나왔고. 아침 새벽은 아니죠. 6시 반 차로, 여기서 6시 반 차로 올라갔는데, 그때는 무궁화 타고 왔고요. 아. 하여튼, 잘 도착했습니다. 부산 도착했습니다. 자, 구포역 잘 도착했습니다. 예, 무사히 잘 도착. 몸은 사실 좀 안 좋습니다. 예. 몸은 조금 안 좋은 편이고요. 그래도 뭐, 무사하게 잘 도착했습니다. 구포역. 그리고 한 가지 좋은 소식은 뭐냐면, 그 구독자님께서, 그거 뭐지? 마이크 있잖아요, 마이크. 예, 마이크를 저한테 보내주셨어요. 이제 아마 쿠팡으로 해갖고 보내주셔가지고, 뭐 내일이나 모레쯤 도착할 것 같습니다. 정말 감사합니다. 그분은 제가 남창시장 장날 가가지고 그 소리 질러 하러 갈 때 저한테 그 오리고기 사주신 분이거든요. 예, 그분이 오늘 또 큰 마음을 내어셔가지고 또 그런, 선물을 주셨습니다. 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제 돈으로 살 수도 있었어요. 근데 많은 분들이 뭐 확성기 하나 사라, 뭐 사세요. 예. 근데 솔직히 제가 뭐 제 돈으로 무리를 했으라도 조금은 뭐 한 달 좀 어렵게 살더라도 제 돈으로 살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는 하기 싫었어요. 예. 아, 그건 내 솔직한 심정입니다. 예. 뭐 사고 안 사고 문제를 떠나서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던 거죠. 근데 결국은 그때 식사 저한테 남창시장에서 저한테 오리고기 사주셨던 또 그분이 그냥 그 마음을 또 내셔가지고 이제 하나하나 표가 나는 거예요.
예, 과연 내 꼴통 할배의 식구가 누가 되는지 하나하나 표가 나는 겁니다. 진심으로 꼴통 할배를 이렇게 마음의 그런 마음에 두고 하는 분들이 하나하나 지금 또 한 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이렇게 같은 동네 사는 분이 계시거든요. 오셔가지고 그 같이 밥도 먹어주고 예, 그런 분도 지금 한 분 계시고 그래요. 이제 드디어 이제 한 명 두 명 꼴통 할배였던 그런 형제 식구 그런 분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. 뭐 말로만 이렇게 하는 분들 있고요. 물론 립서비스도 감사합니다. 화이팅 해주고 응원해 줍니다. 뭐 힘내십시오. 그런 분들 감사합니다. 예. 다 감사합니다. 예. 그래서 일단 오늘은 또 좋은 소식도 너무 좋은 소식도 나오네요. 자, 오늘 마치고 갈게요. 감사합니다. 키를 살리자, 마음을 자, 혼을 키우자. 얍. 바이바이. 땡큐 바디. 감사합니다. 예. 그 마이크 보내주시는 우리 그 구독자님 감사합니다. 진심이에요. 감사하고 꼭 부산 오십시오. 제가 꼭 부산 오십시오. 제가 그 못지 않는 예, 보답을 제가 꼭 해드리겠습니다. 예, 진심입니다. 꼭 오세요. 감사합니다. 안녕. 자, 안녕하세요. 광주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. 저는 부산에서 왔습니다. 부산 해운대구에서 왔고요. 제가 오늘 머리 틀라고 처음 광주라는 도시에 부산에서 처음 방문을 했습니다. 제가 부산에서 온 이유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부산시 해운대구에 살고 있습니다. 그 해운대구의 구의원이라는 사람들이 우리들이 피땀 흘려 하루 종일 밤새도록 일해서 납부한 세금으로 1억 7천만 원이라는 돈으로 해외여행을 다니고 있습니다. 그것도 6개월 만에 두바이, 하와이, 우리 서민들은 지금 하루하루가 못 죽어서 정말 죽지 못해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데 그 구의원이라는 사람들은 자기 사업에서도 돈 벌어요. 그리고 하는 일 없이 매달 월급을 500만 원, 400만 원씩 받고 있습니다. 거기다가 해외여행 매년 공짜로 두바이로, 유럽으로, 동남아로, 일본으로 매번 1년에 한 번씩 해외여행을 다닙니다. 특히 이번에는 6개월 만에 1억 7천만